사과나 배 등 과수나무도 사람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. 과일의 크기나 맛에 치명적이어서 상품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이러스에 강한 과수나무 무병묘가 개발돼 농민들 걱정을 덜어줄 전망입니다. 이심철 기자입니다. 빨갛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. 한 달 뒤면 출하하는데 표면이 매끄럽고 병해충 흔적도 없습니다. 바이러스에 강한 무병묘 사과나무입니다. 무병묘에서 수확한 사과와 바이러스 걸린 사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한눈에 봐도 색깔과 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. 일반 묘보다는 나무의 세력도 좋고 전체적인 사과 열매 품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한 20% 정도는 수익이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.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사과와 배 등 5개 품목에 이 같은 무병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. 바이러스에 강한 장점을 지녔지만 보급률은 아직 6%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실증 재배지를 개방을 해서 농업인이 직접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농촌진흥청은 씨앗을 배양해 만드는 기존의 무병묘 보급 방식에 접목 방식을 추가해 오는 2030년까지 보급률을 60%까지 높일 계획입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